3번 문제, 전기 설비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것은 해서 주르륵 길게 놔뒀습니다. 전면이나 후면 또는 양면의 개폐기, 과전류 차단장치 및 기타 보호장치, 모선 및 계측기 등이 부착되어 있는 하나의 대형 패널, 자, 포인트는 얘입니다. 이런 아주 여러 가지 전기장치들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대형 패널에 또는 여러 개의 패널에 나누어가지고라든가 프레임 또는 패널을 조립해서라든가 해서 만든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때 얘네 이런 엄청나게 큰 많은 장치들을 묶어가지고 여기다 넣고 여기서부터 자 이렇게 연결해서 나눠줘야 됩니다.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물 있을 때 일로 뭐가 들어와요?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전기가. 그렇죠? 전기가 들어옵니다. 이런 전기 동력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분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분배를 위한 장치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분배를. 나눠준다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건축 계획 쪽에서도 얘기를 할 때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음식을 나눠주는 게 배전이라고 하잖아요. 배선이라고 하죠. 배선이 아니라. 배선. 나눠준다는 게 배선이에요. 배선. 여기는 전기니까는 배선이라고 하지 않고 배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배전. 배전반이에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통력을 여기서 적당히 나누어주는데 배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각 개소로 나눠줍니다. 이게 뭐죠? 분전. 조그만 함이에요. 우리 이게 건물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조그만 함이 있어요. 이게 분전반이에요. 분전반. 배전반은 보기 힘들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장치들을 몽땅 다 묶어놓은 게 배전반이고 그 답은 어디였어요? 여기네요. 배전반. 야가 되고 얘를 분기해가지고 나눠준다라 할 때 이 분전반이 있고요. 이게 분전반이고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과전류가 흐른다라든가 할 때 전기를 멈춰줘야 되니까 차단하는 게 차단기예요. 그대로 캐비넷 같은 경우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계장치라든가 전기장치라든가 이런 설비들을 묶어놓는 이렇게 장치가 됩니다. 캐비넷은 전기장치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전기설비에도요. 이런 것도 공조설비에도 박스 같은 거 이렇게 묶어놔가지고 안에 넣는 게 캐비넷이에요. 그렇죠? 우리 물건 넣는 거, 옷 넣는 거 캐비넷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다. 요거는 답이 배전반하고 나왔어요. 배전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하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번 그려보면 됩니다. 동력이 들어옵니다. 외부로부터. 그럼 여기서 배전해줘야 됩니다. 적당히 배전합니다. 그리고 분전반이에요. 이것도 소지상식이니 뭐 평행식 같은 것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쉬운 문제네요. 전기설비가 굉장히 쉬운 문제 나왔어요. 3번이었고요. 4번 문제, 온수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온수난방하면 또 비교를 할 것이 증기난방, 이 두 개를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도 대부분 온수난방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증기난방에 비해서 나오고요. 증기난방에 관한 설명이 나온다 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려면 꼭 온수난방이라는 조건이 붙어서 나옵니다. 1번에 보면 증기난방에 비해서 보일러의 취급이 비교적 쉽고 안전하다. 증기난방 같은 물을 끓여가지고 증기를 만든 다음에 증기를 보냅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딜 수도 있고요. 그다음 관 자체가 굉장히 큰 압력 때문에 폭파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터진다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물도 터질 수가 있어요. 어떤 때 뜨거운 물이 갈 때는 잘 안 터집니다. 압력을 충분히 감당을 하니까. 근데 얘를 그냥 식혀버렸어요. 그들이 한겨울이 됐어요. 그 안에 물이 그대로 온수난방 같은 경우는 온수관에 그대로 있어요. 그럼 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점점 부피가 커지니까 터져버립니다. 그게 동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온수난방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난방을 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한겨울에 혹시 난방을 딱 중지했다 스탑시키면은 얼어서 동파될 수 있는 데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동일 방열량인 경우에는 동일 방열량 열을 방출을 할 때 어쨌든 온도의 내부의 온도를 23, 4도 정도로 마찬가지다라고 할 때는 계속 난방을 해줍니다. 그래서 동일 방열량 열을 방출할 수 있는 양을 맞춰주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증기난방에 비해서 관진을 작게 할 수 있다. 증기난방 같은 경우에는 아주 뜨거운 증기를 보냅니다. 고온의 증기예요. 증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빠른 속도로 보내준다는 것은 관을 크게 하는 것보다 관을 작게 하는 게 좋겠죠. 자, 생각해보면요. 큰 관에 공기를 보내는 것보다 작은 관에 공기를 보내는 게 속도를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압력을 주면요. 큰 관이 커지면 커질수록 압력을 점점 더 세게 해줘야지 속도가 나잖아요. 그래서 증기난방 같은 경우에는 관을 작게 할 수 있고요. 온수난방 같은 경우에는 물이 가요. 쬐끄만 관에다가 언제 보냅니까? 좀 더 큰 관이 필요하겠죠. 그만큼 온수의 흐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일 방열량인 경우에는 열 방출을 해가지고 내부에 난방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온수난방이 증기난방에 비해서 온수량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관의 지름을 작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커야 됩니다. 커야 된다는 거예요. 증기난방 같은 경우에는 작게도 돼요. 자, 그것도 어려운데요. 이 생각하면 됩니다. 집 앞에 이렇게 그 조그만 건물에 가면은 바깥에 관들이 들어가요. 도시가스 같은 게 들어가요. 도시가스관 이만한가요? 아니에요. 얼마네요? 요만하잖아요. 그렇죠? 관경이 조그맣죠? 손으로 잡을 정도도 됩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화장실에 앉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옆에 관이 씩 지나가요. 물소리 샥 들려요. 그럼 배수관이잖아요. 물이 지나가는 건 어때요? 요만한가요? 크잖아요. 덩어리도 가고. 물이 가는 관은요, 공기가 가는 관보다 항상 물이 가는 관은 큽니다. 사이즈가 커야 돼요, 관경이. 그런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알아두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쉽게 풀 수 있더라. 답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온수난방은 증기난방에 비해서 관경을 온수의 흐름 때문에 작게 할 수가 없다. 역으로 증기난방인 경우에는 온수난방에 비해서 공기가 가기 때문에 스팀이 가기 때문에 작게 할 수 있더라라는 거. 답은 2입니다. 2번. 3번은 증기난방에 비해서 난방부하의 변동에 따라서 온도 조절 쉽다. 온수의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번째, 보일러 정지 후에도 물은 그대로 뜨뜻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열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열이. 그러나 증기난방은 확 식어버리죠, 공기니까. 자, 그것도 뜻을 잘 이해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이게. 한 번에 빵 하고 푸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것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조금 어려워요, 조금. 쉽다는 것은 좀 애매하고. 예년에 비한 증기난방이라든가 온수난방에 대한 질문보다는 조금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은. 잘 생각을 해보시고. 자, 5번 문제 아니라 4번 문제 한 번 더 보내요. 온수난방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봅니다. 증기난방까지 비교하기 너무 많으니까 온수난방만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온수난방은 물의 뜨뜻한 열, 잴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온도에 딱 넣으면 물은 잴 수가 있어요. 45도? 딱 재니까 좀 끓는 물이다. 그런데 85도, 막 90도, 100도 딱 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욕탕에 가게 되면은 여기 온탕 하면 보통 온탕이 39도 정도 돼요, 평균. 그다음 열탕, 뜨거운 거는 42에서 45도까지도 갑니다. 45도 넘어가면 뜨거워요. 이거요. 온도를 딱 재잖아요. 이렇게 온도를 잴 수 있는 자체, 그게 바로 현열이라는 거예요, 현열. 근데 온도를 잴 수 없는 게 공기 같은 경우에, 막 습한 공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습공기로 인해가지고 온도가 저하될 수도 있고 또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건 잡열이에요, 잡열. 현열을 이용한 난방 같은 경우, 애는 이렇게 온수난방으로 취급을 할 때 취급 자체가 그래도 편해요. 온도 조절도 쉽고 그다음에 쾌감도 높고 냄새도 적다라는 거예요. 일단 소리도 없어요. 스팀 난방 하면은 가다가 치익하고 치익하고 원래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이런 거 소리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식었던 관에서 뜨거운 공기가 갑자기 가면 팽창하면서 소리가 납니다. 쩡쩡쩡쩡쩡하고 이런 것들. 얘는 그렇게 적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단 안전하다라는 거. 물론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비싸다라는 거. 이런 것들. 예열 시간도 길다. 왜 그래요? 물을 대패야 되니까 길다라는 거. 이게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운전을 정지했을 때에는 겨울철에 혹시라도 동파 우려가 있더라라는 거. 잘 한번 정리를 해 두십니다. 꼭 반대는 아니지만은 증기난방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스탑시켜서 정리를 해 두세요.